유통사에 음원 배급 문의를 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던 밤, 내 손은 이렇게 적고 있었다. 가끔 내 방에는 바다가 밀려온다. 음원 발매와 함께 독립출판으로 수필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서울의 공연장 재미공작소에서 낭독회 플러스 공연 형식의 발표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. 유통사에 배급 문의를 하려면 향후 활동 계획이라는 걸 써야 한다. 인생에서 계획은 잘 세우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날 밤 나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고 유통사를 설득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다. 그건 이야기였다. 내가 가진 이야기, 경험한 이야기, 하고 싶은 이야기, 해야만 하는 이야기. 그래서 음원 발매와 함께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. 더 이상 소망을 이루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.